회사채 발행 시장이 수급 악화의 한파에 극심한 위축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채 발행에 나선 기업들의 수요 예측이 줄줄이 미달 사태를 빚자 기업들이 아예 수요 예측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한화의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에서는 애초 모집액 1,500억 원에서 350억 원이 미달했습니다. 지난달 SK하이닉스의 3년 만기 회사채 1,000억 원에 대한 수요 예측에서는 300억 원가량이 못 미쳤습니다. 500억 원 규모의 7년 만기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는 100억 원의 투자 수요만 확인됐습니다. 최근 회사채 발행 시장이 한층 더 위축된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미리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몰려 수급도 악화됐기 때문입니다.